집에 동물 있어? 네, 있어요. 얼마나 있어? 두 마리요. 어떻게 돼? 말티즈는 7살이고 푸숑은 이제 4살이요. 푸숑이란다. 푸숑? 네. 푸숑? 네, 푸숑. 멍멍이가 두 마리가 있어? 네. 아니, 나는 저 큰 개는 괜찮은데 그 요런 개들이 그 발자국 소리 막 이렇게 내면은 동작 굉장히 싫어하거든. 아, 짜증나가지고. 그 소리 때문에 나 그 애기 우리 큰애 5살 때 나 이제 걸음마하고 이럴 때 삑삑이 신발 있잖아. 삑삑삑삑 소리 나는 거. 그거를 신겨가지고 걸음마 한다고 귀엽다고 사줬다가 그 삑삑이를 내가 빼버렸거든. 소리가 짜증나서. 아, 나 완전 개싹티거든. 아까 또 뭐라 그랬다? 시티 개티인가 뭔가 뭐 아, 요새는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 시발티야. 아 티발시야. 아 티발 티발시야. 시발 티발 시발 티발 아니 티발 시발 아, 티발, 티발 시발. 응 선생님 티발 시발이라고 그러더라고. 안 그래도 나오고. 그런 게 있어. 네. 그런데 이 개소리가 자꾸 들리니까 네. 이 발적 소리가 들리니까 굉장히 거슬리네. 거슬리고. 제주가 있어라 했네. 제주가 있는데 그 제주가 꽃을 못 피우는구나. 향기가 많이 난다. 너한테? 아 제가요? 응. 뭐 하는 거 있어? 저 지금 주방에서 일해요. 근데 일하는데 옮기 뭘 옮기거나 뭐 다른 거 해볼 생각 있어? 주방이 경로가 뭐가 있어? 뷔페 쪽에서 일해요. 제가 주방 이제 오븐 이제 간택기 이런 거 보거나 면 삶고 피자 만들고 음식 만드는 거 하는 거 해가지고 네. 혹시 꽃이나 뭐 이런 것도 상관이 있나? 아니면은 이렇게 아니요 꽃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일이 초나 캔들 향도 나고 꽃향기도 나거든? 이거 전문적으로 오래 했을까? 아니요. 그 일은 아예 전혀 연결 안 했어요. 만약에 그게 힘이 들거나 뭔가 이렇게 현타가 오거나 번아웃이 오면 그런 걸 좀 공예 같은 걸 좀 배워봐. 공방 같은 거. 아. 그런 거 이제 국가에서 하잖아. 네. 그런 거를 좀 해봐. 굉장히 잘 맞고 제가 상이 상이 굉장히 좀 뭐지? 다지런 떨고 다지런하고 손끝도 여물고 막 이렇거든. 그러는 거에 뭐 내가 뭘 하고 있는데 뭐 덩치랑 뭐 다르게 뭐 아니면 뭐 내 성격이랑 다르게 그거라고는 상관이 없거든. 사주팔자하고. 그래서 할머니가 너 향이 참 곱고 이쁜 걸 만지면 좋으련만 하고 이래. 그러면 그게 사주팔자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서 마음의 안정을 느끼고 사실 너도 이게 약간 가면 같은 거 쓰고 있다 그래? 피에로 증후군 같은 거? 요런 거? 요런 게 있어.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좋은 거는 굉장히 좋고 케어라고 다 좋은데 또 안 그런 바로 반전인 네. 부분이 있어. 네. 그치? 네. 그러니까 요런 것들 아니면 집안에라도 그 귀신을 부르자 뭐 이렇게 분신사바 이런 초 말고 네. 캔들이나 꽃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갖다가 봐가면서 그런 것들로 힐링을 좀 하면서 이렇게 있다가 혹시나 나중에 계획이 뭔가 내가 뭘 했으면 좋겠을까 뭐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참 좋다고 그래. 너는 흙을 만지는 것도 참 좋고 아니면 향이 나는 거 굉장히 좋아. 그러면 그 너의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2%나 뭐 이런 것들이 잘 채워질 수 있을 거거든. 아니면 뭐 여기다 달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렇죠. 여기다 달면 큰일 나죠. 큰일 나지. 나도 안 다는데. 뭐 궁금해서 왔어요? 저는 제가 하고 싶고 하는 일이 솔직히 요식업 쪽 관련된 장사를 하고 싶어서 하고 싶은데 언제쯤 하는 게 제일 좋을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어디 쪽에서 하는 게 제일 좋을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장사의 직성은 상업 영업은 많다 이거 맞다 이거지. 네. 왜냐하면은 뭘 차리든지 네가 장사를 할 사주팔자를 타고 났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방법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식업을 한다. 일단 첫 번째 언제쯤이 좋겠느냐. 금전이 모이면 좋겠지. 그렇죠.
근데 이게 올해도 들었었고 네. 올해 들었고 내년 후년에 조금 더 배워가지고 네. 생일밥 먹고 나가들라 선선할 때 조금 시작하는 게 좋겠고 여기에 이제 혼자서 이제 이 인테리어나 뭐 이제 뭐 쇼케이스나 이런 것도 뭐 세우게 될 거고 만약에 이제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아기자기하지만 거기에 이제 꽃이라든지 네. 이제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장식을 해서 네. 컨셉을 잡아도 참 좋겠지. 근데 어느 방향이냐 하는 거는 이제 내가 정말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때 와서 주소를 갖다 놓고 네. 내가 몇 군데를 봤습니다, 선생님. 네. 그럼 거기에서 찍어줄 일이지. 네. 아직 지금 이 지금 상황에서 이걸 하려고 한다. 여기까지는 얘기를 하더라도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하는 거는 나중에 추후 네. 문제다. 추후 문제. 아. 혹시 그러면 제가 만약에 가게를 하게 되잖아요. 금전은 어느 정도 따르는지도 궁금해요. 요게 부적이라고 생각하면 참 좋겠다. 요런 것들이. 요 아이템들이. 그러면은 채워질 수 있는 것들도 채워지고 마음이 뭔가 이제 충만해지고 풍성해지고 뭔가 이렇게 안정이 된다 그러면 음식도 더 맛있을 수도 있겠고 손님들한테도 더 친절할 수 있겠고 그러면서 이제 삶이 그리고 마음이 이게 inner peace 이 내면의 평화가 같이 오면 아주 좋지. 거기에다가 이제 내가 딱 요새 가지고 온다. 내면의 평화가 좀 유지가 안 되기는 해요. 쿵푸팬더를 봐. 특히 2탄. 봤어요. 내장의 평화가 아니라 네. 내면의 평화가 네. 필요할 때는 그 마스터가 하는 얘기 여기 물을 갖다 놓고 이슬에다 이렇게 하고 이 마음의 평화가 어떻게 오는 건지 막 이렇게 막 이게 아니라 막 이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환경에서 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스스로 무언가를 갖다 놓고 싶어도 제자리에 갖다 놓고 싶어도 주변님이 안 되면 안 돼. 나도 번아웃이 왔을 때 결국에는 그거였어. 감정의 쓰레기통을 갖다 놓고 누구나 있는데 이 감정의 쓰레기통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채우고 채우고 하니까 이 오버헤드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선생님도 이 생활을 하면서 그지만 애 엄마이지 며느리지 또 선생님이지 공인이지 구태해야 되지 신경 써야지 막 이러는 것들을 나는 정신없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진짜 뭐지?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럼 뭐 내가 뭐 돈 뭐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있겠다. 뭐 쫓겨나지 않는 집 있겠다. 새끼도 잘 크겠다. 이만하면 유명하겠다. 얼굴 이만하면 예쁘겠다. 뭐 돈이 되겠다. 다 좋은데 왜 번아웃이 오냐고. 그 쓰레기통을 못 비워줘서 그렇구나. 그래서 나는 바쁠 때도 있지만 엄청 바쁘지만 항상 바쁘지만 매일매일이 할 일투성이고 일투성이지만 그래도 중간중간에 나만의 그 시간 나는 꽃을 참 좋아하거든. 근데 요새는 꽃이 시드는 게 너무 꼴뱅이 싫을 정도로 꽃이 싫어졌어.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아니 원래 시들기 때문에 꽃 아니야. 그렇죠. 그럼 내가 좋자고 보면은 여기 신당에도 올려놓고 나 완전 인스타에도 꽃밭이거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것도 아니야. 그냥 내가 내 스스로의 뭔가를 갖다 놓고 위로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나 스스로를 위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저거는 그냥 피조물이고 뭔가 핑계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나는 차를 타고 새벽에 달린다든지 이제 새벽행을 가야 될 때가 있으면은 노래 시커 틀어놓고 간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집에서 술 먹어. 대낮부터. 손님 없을 때는. 아, 좋아. 결국에는 잠도 부족하지, 신경 쓰니까 잠 못 자지, 몸뚱아리 아파 죽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복합적일 거야. 내가 아이는 안 가졌지만, 새끼들이 있지만, 그리고 신랑은 신랑대로 그러고 있지만, 거기에서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뭐 시댁이 있든 뭐든 어쨌든 뭔가 다 있을 거거든. 근데 있는 자리에서는 편안해. 왜? 내가 내 같은 맡은 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있으니까 웃고 떠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자기 혼자 있을 때는 혼자 있을 때는 내면적으로는 하나도 안 웃기거든 지금. 그렇죠. 그지? 네. 이게 저는 저 혼자 있으면은 좀 그냥 마음의 유지가 평안이 좀 유지가 되는데 제 주위에서 자꾸 사건을 터뜨리고 하니까 나도 예,
자꾸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그런지 좀 그냥 막 계속, 지쳐. 네, 지치더라고요. 시끄러운 줄 몰랐다가 비로소 혼자 있을 때 아 진짜 삐리리 같이 시끄러웠다 이런 거 있잖아. 네. 막 이벤트들. 막 좋지 않은 거. 근데 나중에서는 막 기분 좋은 이벤트도 아 그렇구나 그냥 싶은데 아무것도 아닌데 막 충분히 웃어줘야 될 것 같고 막 기뻐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은데 네. 이건 나한테 필요 없는 건데 사실 선물을 줘도 그냥 나는 가만히 혼자 집에 네, 조용히 그냥 닦고 청소하고 그냥 혼자, 있었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도 밖에 안 나가거든. 일이 아닌 이상은. 그리고 한 올해 아니면 내년쯤에 사촌 언니가 저가 있는 이 동네로 올라올 건데 언니가 일이 좀 많았어서 요 근래 계속 자주 통화를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좀 걱정은 돼요. 스트레스다. 네, 좀 걱정은 돼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를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어디가는 이제 뭐 가족 이제 어른분들이 전보로 다니시면 뭐 1년 뭐 토정 비교 뭐 이런 보러 다니시면 언니랑 저랑 사주가 참 되게 잘 맞는데요. 제가 언니를 도와주는 격이 되는 사주라고 하더라고요. 아 어떻게 보면 그거는 희생하는 사주일 수 있어? 선생님 딱 듣는데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근데 또 안 올라오라고 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너무 언니가 안 좋아서 지금 어쨌든 애 때문이라도 피해는 와야 되거든요. 다른 데로. 근데 거기에다가 뭔가 마음이 약하잖아. 너도 또 거절 못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도 들어준다고 들어주는 게 결국에는 그게 오케이 사인을 내는 거랑 같은 의미일 수 있거든. 언니 입장에서는 들었을 때 맞잖아. 내 마음을 알아주니까 네가 들어주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자꾸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네 쪽으로 기우는 거는 네가 막 그렇게 할 상황을 만드는 걸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뭐 언니 나도 힘들어서 안 돼 뭐 이제 이런 게 아니라 그럼 뭐 이제 10번 올 거는 한 뭐지 8번 받아주고 7번 받아주고 사실 너 아니어도 갈 곳은 많거든. 근데 네가 최고 지금 믿어서 그런 거잖아. 네. 난 그거 생각 잘했으면 좋겠어. 잘 맞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아닌 거지. 그런 사주들은 나는 없다고 봐. 서로 상부상조하든지 상하관계든지 수직관계든지 이런 게 있을 뿐이지 둘 다 함께 좋을 수는 없어. 한 사람은 반드시 참아야 되고 또 이 사람이 참았기 때문에 한 번은 내가 참아야 되고 이런 관계일 뿐인들이지 무조건적인 희생이라든지 무조건적인 그런 건 없어.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를 잘 집에 가서 생각해 봐라. 그렇게 되면 아마 안 내려오니만 못하게 찢어져 버릴 수도 있는 거야. 그럼 너는 그렇게 마음을 썼는데 내 마음을 모르면서 알아주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너무 급하니까 또 이기적으로 생각해서 뱉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자기가 먼저 지금 바쁘니까 더 극한 쪽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거야. 왜냐면 넌 그렇지 않잖아. 네. 그러니까 모든 걸 많이 이해해 주려고 하면 네가 자꾸 다쳐. 마음을 다치고. 때로는 피할 수 있는 건 피하는 게 좋고. 한 발자국 물러서야 될 때는 냉정하게 물러서야 될 수도 있어. 이게 장사의 기본인 거고, 그치? 네. 나도 장사해봤지만. 아닌 거는 아닌 거고 또라이들은 문 닫아야 되는 거고 꺼지라 그래야 되는 거고. 좋으면 더 주면 되는 거고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을 굳이 죄송합니다 다시 바꿔드릴게요 두 번 세 번 되면 기사대기한테 때리지 야 환불해 줄 테니까 가 맛은 있어 처먹고 다 선생님 제일 싫어 개지 쌉띵가 뭐 싫어 그러니까 너도 좀 그렇게 살 필요가 있어 내 ABCD밖에 모르는데 나도 요새 하도 그 소리 들어가지고 진짜 맞나? 내가 반박 하려고 그랬거든? 반박이 안 돼서 딱 나더라고. 인정하기로 했는데 결국 개띠싹띠 소리까지 내가 듣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풀어나가고 이런 것도 인연이니까 마음을 좀 콩쿠팬더로 봐. 네. 알았지? 네. 그 저 콩쿠마스터 그 시프 있지? 네. 거북이 새끼 말고 지새끼 네. 말이야. 네. 걔가 하는 걸 잘 봐. 네.